최민성님이 최근 양말 중에 논슬립 말고 추천한 양말이 있을까요? 나이키 스쿼드 크루삭스는 어떤가요? 나이키 크루삭스 최근에 나온 건 제가 못 봤어요. 근데 논슬립 양말은 논슬립성은 사실은 별로 기대할 만한 건 아니어서 그 국내 나온 논슬립 양말은 뭐 그 논슬립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 양말들이에요. 그래서 논슬립 말고 추천을 할 만한 제품이 또 국내 나오냐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. 그러니까 아디다스나 나이키에서 나이키가 지금 최근에 뭐 그립삭스 이런 거 좀 그 굉장히 좋은 제품이 있잖아요. 엘리트급에 해당되는 그 제품들이 안 나오고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디다스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최근에 안 나와서 좋은 양말을 이제 못 봐. 알파스킨 예전에 좀 괜찮은 양말이 나와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넌슬림 양말 추천한 할 만한 양말이 지금은 딱히 기억에 떠오르지는 않아요. 근데 이제 대개 지금은 축구 양말이 그 넌슬립 처리되는 게 대세여가지고 뭐 트루삭스도 있고 뭐 테이프 뭐도 있고 뭐 엄청 많던데 뭐 삭스프로도 있고 뭐 온갖 여러 종류들이 많긴 한데요. 또 이제 위풋에서 만드는 뭐 고알레 뭐 장비빨 뭐 올댓 뭐 이런 양말들도 많죠. 풋볼아이도 만드는 것 같고 엄청 많이 만드는 것 같은데 그 뭐 사실 양말은 저는 이제 크게 신경을 쓰는 편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중요시하는 인솔 뭐 그다음에 덧댐 뭐 창가리 그다음에 신발끈 그다음에 뭐 그런 이렇게 좀 그 파트 부분들 에 대한 이제 부품들 교체 뭐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이제 신가드 양말 뭐 이런 건데 양말은 별로 뭐 다른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 다 마찬가지로 크게 신경을 쓰는 건 아니에요. 그 신경 쓰는 건 왜 없고 최근에는 이제 위풋에서 이런저런 샘플들을 많이 보내주세요. 사용하라고 아시겠지만 이제 그 위풋의 그 높은 분이 제 후배여서 가끔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샘플을 보내주세요. 꼭 감사하게도. 그래서 제가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구독자 모임에 초기에 나오신 분들한테 좀 나눠주기도 하고 했는데 그냥 뭐 그런 양말들 물론 이제 위풋 양말 제작한 뭐 고알레나 이렇게 상표를 달고 나가면 이제 좀 비싸긴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런 거 말고는 지금 국내에 살 수 있는 양말이 없기는 해요. 그렇다고 논슬립 뭐 패드 처리가 되어 있는 뭐 몇만 원짜리를 사는 것도 크게 의미가 없어서 그런 제품들 중에서 그냥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면 아무거나 쓰셔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위풋에서 이제 제공한 샘플들이 좀 늘어나서 작년에 드디어 니트로 차지 나이트로 차지인가요? 축구 나 아디다스 축구 이런 그때 샀던 양말 두 개를 버렸어요. 니트로 차지가 나온 지가 언젠지 모르겠는데 그때 산 양말을 최근까지도 신었었어요. 그러니까 엄청 오래 신은 거죠. 양말도 되게 오래 신습니다, 보통. 왜냐면 구멍 나지 않으니까, 그 양말들이. 뭐 구멍이 나고 이래야지 뭐, 새로 사고 할 텐데. 그런 거 없이 뭐 발목에 그 밴드가 약간 느슨해진 이런 정도는 그냥 웬만큼 신는 편이어서, 양말에 딱히 뭐 많은 돈을 투자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. 그래서, 근데 나이키 그립삭스가 나오면 2만원이든 3만원이든 좀 사라고 하는 편이긴 해요. 양말이 탁월하게 좋기 때문에. 다만 이제, 저희가 리뷰를 하면서 했던 그 그립삭스는 지금 안 나오니까 조금 아쉽죠. 네.